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감원이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 규준 시행 후 하반기 중에 금융그룹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미래에셋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 비판하면서 현장 점검 전 금융그룹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 아산이 남북관계 개선 훈풍을 타고 장외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은 280.9%로 현대아산이 남북 경협 대표 기업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취약해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건설 및 상사 부분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을 11.5%, 영업이익은 52.6%, 단기 순이익은 9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협력사 소속 직원 등 25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합니다. 채용 대상은 다음 달 위성방송 시설 준공검사와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 등으로 KT 스카이라이프는 직무 책임감 향상에 따른 생산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이었는데요.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급락으로 마감이 된 채 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미국채 10년물 국채 상승률,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일단 3%까지 돌파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 쪽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에만 해도요. 코스피 시장에선 7,6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일주일에 뭐 중반인 수요일 장이었는데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상황도 그렇고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3% 돌파되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미국 반응을 본다 그러면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표면적인 걸로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인데 역시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이런 안보 문제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이틀 전이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황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시황 분석 잠시 후 대표님이 함께 해드린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 저녁 대표님과 함께 한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는 좀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또 해주셨을까요? 오늘 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4월 19일 목요일이 어쩌면 마지막 반등 고점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4월 말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고점에 대한 부분 지난 4월 19일 목요일이 어쩌면 또 마지막 반등을 한 고점이다라고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4월 19일의 고점에 대한 분석 어떻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4월 19일에 기록했던 고점이 아마도 그 마지막 고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4월 19일 목요일에 그날 12시 30분이 이제 대략 그 고점이었었는데 12시 35분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사인을 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특히 선물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그대로 이제 적정한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3월 5일이죠,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 이후에는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고점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목요일. 이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시 30분에 선물이 그 당시에 이제 고점 기록했는데 5분 뒤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매도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선물도 그렇지만 특히 선물 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최근 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화수 딱 4일이죠. 뭐 속도랑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나왔죠? 외국인들이 딱 4일 만에 1조 9천억 매도했어요. 개인들은 1조 5천억 매수라고요. 그러면 현재 자 미국의 어떤 그런 흐름 거기다가 현재 그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볼 수 있는 북한 문제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 측면에서도 4일 만에 1조 9천억을 던졌다는 거죠. 어제 미국이 하락했기 때문에 던진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3일 전부터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미국의 어떤 채권 수익률만 가지고 또 어제 미국의 결과만 보고 많이 던졌다고 보면은 오늘 뭐 물론 많이 던졌어요. 8천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엄청나게 던졌죠.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3일은 뭐냐고요. 그 전에 3일 전에도 많이 던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돌이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중장기 시장 예측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시간으로 2월 5일 오전에 미국은 대세 하락기라고 선언했습니다. 2월 5일. 왜냐하면 2월 5일이 그때가 그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했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유태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매입했다. 그리고 절대 가격의 원리에 의해서 하락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역시 이번에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게 다우존스예요. 다우존스인데 저는 분명히 이런 1주차에 설교 TV 이 방송 보시면 VOD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1주차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빠르면 1월 2주차, 늦어도 1월 중에 미국이 역사상 최고점 찍을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찍었습니다. 1월 중에 고점 찍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이 이제 2월 2일이었습니다. 2월 2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딱 하락하는 거 보고 한국 시간으로 2월 5일에 미국은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2개월하고도 20일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시는 고점 돌파 못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반등이 시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수목금 중에서 뭐 어떤 경우든 한 번만 크게 하락하면 이제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전달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일부만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20일 일요일 밤 설경제 TV 샘플러스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해드렸고요. 코스피 시장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4월만 얘기했잖아요. 이제 5월도 얘기하겠습니다. 4월 4주차,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반등 또는 혼조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약간이라도 이제 반등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한 흐름이에요 현재. 전 최소한 혼조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약해요. 왜 그러냐? 현재 미국 때문에 그런 이제 요소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5월 1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죠. 물론 다음 주 월요일은 4월 30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 사실상 5월 1주차인데 급락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또 뭐 수요일 뭐 여기저기서 또 거의 똑같은 멘트로 많이 전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보면 현물 80%, 파생은 뭐 20% 또는 안 하거나 이게 일반적으로 정석적인 플레이가 맞습니다. 장이 상승할 때는. 근데 반대로 하락기에는 현물만 하면 길게 보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손해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3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파생도 어느 정도 하면서 현물을 하자. 물론 뭐 파생 100%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면서 하자 그랬는데 앞으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1월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정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걱정할 거 없죠. 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조언해드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물 비중이 별로 없어요. 뭐 아예 없거나 뭐 약간 있는 그 정도고요. 하락할 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수익도고, 선물이라든가 옵션, 또 직소 뭐 이런 걸로 해서 현재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지수가 올라가면 누구나 돈 벌어요. 그리고 현물만 해도 돼요. 근데 시장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는 현물로 갖고 해도 되는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투자 경력이 길잖아요. 저는 오리지널 30년 차입니다. 그냥 대충 주식 사놓고 5년, 10년 홀딩하고 이렇게 흘러간 30년이 아니라 정말 전 30년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그럼 제가 잘 알아요. 지수가 추세적으로 뭐 1년에서 2년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현물만 했던 사람들은 벌었던 거 다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합니다. 지난 2월에도 그랬잖아요. 2월에도. 불과 1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260포인트 밀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벌었던 게 다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걸 잘 참고하시고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응해 주시면은 오히려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제가 꼭 그 말씀 드릴게요. 2018년은 현물만 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과 시황에 따라서 일단 다양한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을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 현물과 선물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라라는 말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뭐 양 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국인 쪽의 수급 이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오늘장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습니다. 엄청나게 매도했죠. 어쨌든 8천억 원 안 되지만 무지막지하게 매도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 4일 동안 1조 9천억 매도했어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4일 동안 1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을 축소했습니다. 왜 그러냐? 막판에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다음 주에 거래가 이제 아마 정지가 될 겁니다. 액면분할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분의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측면 때문에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2450선이 이제 결국 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역시 매도해주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나와줘서 그나마 현재 상승 추세 속에서 61선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제가 2450선 이 얘기했었어요, 전에. 이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여기서. 그런데 한번 올라가줬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2500선을 넘어가면 더 갈 수도 있다. 근데 결국은 못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결국 밀리죠? 그리고 이제 이번엔 코스닥 보여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입니다.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분명히 상승 추세입니다. 61선이 120선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61선 오늘 이탈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조금 더 약한 모습인데 만약에 본격적인 하락이 오면 코스닥이 더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하여간 잘 대응하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와 그리고 삼성전자 하락 축소로 인해서 2450선이 이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의 수급 이탈.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일단 상승 추세와 61선에 대한 이탈 과정임을 기술적 분석으로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LG 이노텍 올라왔습니다. 어닝 쇼크의 장 초반 급락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우리 기술 투자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에 장 초반 상승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LG 이노텍이 올라왔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도 일단 뭐 움직임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LG 이노텍은 최근 추세에도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장에는 갭 하락으로 시작됐고요. 6%가 빠진 가격대죠. 117,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전에도 14만 원대 가까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 가격대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전의 추세도 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18만 원 이상에서 계속 매도 사인 냈었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제가 분명히 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더 강력하게 냈냐면 전기전자 전체 중에서 사실 좀 약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 최고점이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1월 초에 고점 찍을 때 이 종목은 8월 말에 고점 찍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더 빠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약한 거거든요.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두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은 5월이 고점이에요. 어떤 종목은 7월이 고점이에요. 어떤 게 더 강한 거죠? 고점이 느린 게 더 강한 거예요. 느린 게. 근데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 삼성전자보다 고점 시기가 훨씬 더 빨랐다는 얘기죠. 거의 두 달 정도 빨랐어요. 무슨 얘기냐? 역시 전기전자에서 주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기전자 올라가면서 덩달아 같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8월 하순 왼쪽에 동그라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하순에 18만 원 넘어갔을 때 이제는 던지자 그랬어요. 더 이상 가기 힘들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LG 이노텍은 제가 볼 때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세적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슈 살펴드립니다. 다음 이슈는요, 우리 기술 투자가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이들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는요, 비트코인 강세에 장 초반 상승을 보였지만 이내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4.24% 빠진 5,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의 탄력이 꽤 컸습니다. 어제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 비트코인 관련주는 3대 종목이 그거예요. SCI 평가 정보,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하고 좀 연동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여기서 지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조정 받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하락을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 마무리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할 거라고 봤는데 역시 반등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다시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받았다가 끊임없이 아마 반등 시도하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타나 단기 매매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그 3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 기술 투자는 상승 추세형의 종목 맞죠? 60일선 위에 있으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얘기했죠? 21선 아래, 60일선 위, 120일선 아래. 딱 여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 중에서 21선 아래, 60일선 위, 120일선 아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매수 어떤 포지션이 있다. 근데 나는 겁난다, 무섭다. 그럼 120일선 이탈한 것만 찾으면 돼요. 간단해요. 거기서도 더 빠지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 방법만 갖고 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여기서 뭐 터무니없이 매수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는 안 합니다. 가끔 보면 뭐 이런 가격 따라잡잖아요.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더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왜 드리냐. 앞으로 지수가 더 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돼서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그 안에서도 평택초는 차트 이론이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평택초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도 확인하시죠. 현대 건설기계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 좀 탄력을 받아가면서 직전 고점까지 좀 넘어올 수 있는 가격대인데요. 오늘은 5.51% 상승한 13만 4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심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대표님, 이전에 4월 18일 기록했던 최고가까지 또 현재 흐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즉시 매도 후에 관망이 좋고요. 미보유자는 추가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주들의 대다수가 저평가돼 있어요. 뭐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주가 거의 다 저평가돼 있는데 이 종목은 저평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저는 시세 반영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이제는 추격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결과를 떠나서 매도 마인드로 접근하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수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정보가 될 수 있지만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저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까지 다가오는 이런 가격대에선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또는 이쯤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유자에 대해서는요, 즉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셔라라는 그런 반대 의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확인하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현대 건설기계가 올라왔습니다. 좀 오랜만에 관심 종목으로 올라온 종목인데요. 오늘 현대 건설기계는 4.71% 빠진 17만 2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대 건설기계 최근에 19만 원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 이전에도 뷰도 잘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좀 어떤 코멘트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이제 관망을 지속하는데 그나마 이제 현대 중공업이 네 개의 사로 분사되면서 제가 볼 때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현대 중공업이 이제 네 개로 분류될 때 현대 중공업, 현대 로보틱스,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현대 건설기계,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네 종목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게 생각해요.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가장 나쁘다고 얘기했잖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단기 매매하던가 관망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언젠가 지수 조정 받고 그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그 분사된 그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전 이걸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 일렉트릭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형편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가장 나쁘다. 이게 가장 약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 건설 기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 현대 중공업이
분사된 네 개 중에서 가장 좋다. 그리고 만약에 언젠가 정말로 남북한이 잘 돼가지고 어떤 그 북한 호재가 반영되는 이런 상태가 온다 그러면 사실 이게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대 건설기가 뭐 하는 겁니까? 건설과 관련된 기계 만들어낸 회사예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된 여러 개 회사 중에서 또 일단 이제는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리는데요. 건설장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 현대건설기계로 집중이 된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지소 의견도 주셨고 현재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만 접근해 보자란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이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아카데미 시청권까지 얻어갈 수 있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까지 774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를 매수가 35,800원에 비중 1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에 한올 바이오파마는 계속해서 밀립니다. 1.80% 빠진 29,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도 빠지고 있고요. 일단 좀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약간 무리하셨고요. 시장 흐름을 판단을 못하신 것 같아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셨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수평선은 이 라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든 이건 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21선 이탈 안 됐잖아요. 21선 이탈 안 되면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엄청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결과를 떠나서 과정이 비합리적인 매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간단한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61선이 120선 돌파했을 때 상승 추세다. 평택초놈 차트 이론입니다. 21선 아래,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어디라고요? 120선 아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분들은 최대한 고점 매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120선 깨질 때까지는 접근하지 마세요. 120선 깨지잖아요? 그럼 그때 단기 매매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수가 약간 밀린다. 그러면 한 이쯤에서 매수하는 게 낫고요. 심하게 밀린다. 그러면 더 아래에서 매수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시향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평택초놈 차트론 참고하시되 시황이라든가 업종 테마 흐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달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최근에 업종에 대한 부분이 참 아쉬운 상황인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일단 접근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현재 부분에서 일단 상승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20% 손절 제시하셨고요. 이후에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자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는요, 끝자리 589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라온시큐어를 매수가 3,935원의 비중은 5%,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라온시큐어는요, 강보합 마감이네요. 오늘 3,95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수가 거의 근처긴 하지만 소폭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 대비 손절 5%, 수익 10%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라운시큐어는 뭐 매수가 근처이기도 하고 현재 뭐 소폭의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좀 짧게 단기 매매로 좀 접근을 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은데요. 라운시큐어는 손절 마이너스 5% 잡아드렸고 수익은 10% 목표가 설정까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77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NSN을 매수가 3,6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왔습니다. 자, 오늘장의 NSN은요 2.02% 상승합니다. 3,030원에 종가 확인됐습니다. 자, NSN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오늘 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대표님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볼 때 이분은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좀 조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또는 경력은 좀 있는데, 좀 조급하신 분들. 왜냐하면 추격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손절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평가된 종목은 맞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놓쳐 말씀드리죠. 이건 도박이라고요. 비합리적인 매수라고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뚫겨 맞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두 달 이상을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두 달 이상 고생했는데 여전히 평가 손. 그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셨냐?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전날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따라 잡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하루만 더 가도 좋다. 이런 마인드로 아마 추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밀리니까 어때요? 못 던졌다는 거죠. 왜 못 던지느냐? 손실이 큰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손실이 누적해서 많이 생긴 사람들은요. 5% 손절도 벌벌 떨어요. 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손실 보면 망가진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손절을 못해요. 근데 벌었던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딱 잘라요. 왜? 벌은 게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마도 좀 그 조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박 같은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하락 추세 맞죠? 61선이 120선 이탈했습니다. 평가천동 차트 이론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51선이 21선 돌파할 때 매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떤 구간에서는 평가액이 나오고 어떤 구간에서는 뭐 별로 재미없고 손절할 때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추격 매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실제 매수는 여기서 하셨는데 얼마든지 제 차트 이론으로 봤을 때 여기서 했으면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락 추세의 종목에 대한 매매 기법, 평택천놈 차트 이론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SN은 좀 매수한 타이밍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현명한 매매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락 추세에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NSN은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59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우리 산업을 매수가 35,600원에 비중은 20%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우리 산업은 오늘장 1.06% 빠지면서 32,7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35,000원대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 시청자분들께서 추가 매수를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네,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지금 추가는 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시 이제 본전이라도 간다 그러면 일단 매도하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추세가 별로 안 좋아요. 지수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해 주다가, 작년, 9월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 트렌드거든요. 그럼 여기서 까딱하면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를 잘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확하게 10%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네 가지 이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거의
주식시장 100%를 유지한다. 네 번째, 1년 내내 돈 벌겠다고 덤빈다. 그렇게 제가 저점 매수하라고 해도 이 플러스 양봉이 되고 5일선 돌파하고 심지어 최고점 기록한 종목에 막 손이 나간 분들이 있어요. 이거 습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두 번째, 나는 어떤 경우든 손절 안 해.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 들어올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만약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하죠? 그거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 다음 1년 내내 덤벼요. 주식 투자는 12개월 매매하는 것보다 한 달 매매하는 게 수익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명심하시고요. 주식 비중이 항상 100%인 분들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운영을 잘못해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다섯 종목이 있어요. 네 종목이 수익, 한 종목이 손실 났어요. 네 종목은 5%, 10% 수익 나고 좋다고 던졌어요. 근데 그 한 종목 손절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하나하나 플러스 종목 던져갖고 거기다 다 물타기래요. 근데 그 종목은 5분의 1 토막 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잘못하시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가 손인 종목, 약한 종목은 정리하고 가는 종목을 홀딩하라고.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그걸 못해요. 왜 못하느냐? 본전 심리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절대로 손절을 용납 못해. 그거거든요. 일단 실패한 거는 그냥 잘라주세요. 왜? 모든 매매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 잘 배워두시길 바라겠고요. 이분은 그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워낙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앞으로 또 투자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산업은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는 좀 현명하지 않고 이 다음에 단기 매매로 좀 마무리하시고 이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가격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046님 보내신 문자고요. 컨버지를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30% 조언 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자, 일단 컨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2% 넘게 빠집니다. 11,3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컨버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대 매수하셨더라면은 최근에 급등했을 때 매수 들어가신 것 같고요. 급등 이후에 좀 빠지면서 현재 가격대까지 내려오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그 적정주가 보여드리고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면 평택초능 기술특허 적정주가라고 있습니다. 아래로 보면 이제 KGP라고 되어 있는데 컨버지의 그 직전 설명입니다. 이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갖고 이제 설명이 그대로 돼 있는데 적정 주가가 얼마죠? 1,700원짜리예요. 1,700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격에 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좀 골프가 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하신 겁니다. 17,000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정 주가 대비 10배 매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두 가지가 실수된 거죠. 첫 번째. 누가 보더라도 차트상으로 이건 추격 매수예요. 누가 보더라도. 두 번째, 적정 주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10배짜리인 것도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 손절 20% 또는 마이너스 40% 매도에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절대 고평가됐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평택초능 기술특허 적정 주가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받은 적정 주가입니다.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신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할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버지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만 원대까지 돌파하는 흐름에서 일단 급등이 나온 이후 가격대가 빠르게 좀 나가고 있고요. 적정 주가 비교했을 때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94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오르비텍을요. 매수가 5,5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에 오르비텍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은 1.01% 상승한 6,980원에 마감됐습니다.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8,000원대 기록한 이후에는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요. 일단 시청자분에 대비해서는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 플러스 20% 또는 플러스 3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려보자. 왜? 여전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형적으로 역시 또 추격 매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운이 좋았죠. 근데 이건 잘한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장세를 감안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 지 한 뭐 3개월, 길어야 6개월 됐다. 그럴 때는 약간의 추격매수는 저는 그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예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격매수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사실은 시황 보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애지당초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제가 시황 보면서 어떤 때는 약간 추격매수 해도 된다.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추격을 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추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수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이제 기회 많이 있으니까 그때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또 한번 네. 보시면은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락 추세 시작됐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5일선이 20일선 탈 때 계속 나오잖아요. 이때가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저 네오박스에서 매수했다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럼 5% 손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 손절을 두 번 하더라도 한 번만 적중하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습관 꼭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일단 접근하시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 20% 또는 30% 이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570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8만 900원의 비중 70% 진단 궁금 하시네요. 자, 오늘장의 SK 하이닉스는요, 강보와 마감입니다. 82,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8만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비중이 70%나 실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즉시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큰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불만은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리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 앞서서 좀 점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즉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83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레고캔바이오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58,500원의 비중 20%, 손절가와 목표가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레고캔바이오는요, 2.77% 상승한 59,30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장에 이 종목이 좀 오르면서 상승으로 갔고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전에 73,000원의 기록을 했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수익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대략 이쯤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가 달라요. 여기서 했으면 잘한 거예요. 요것도 괜찮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네오박스는 21선 아래죠. 두 번째 네오박스는 61선 위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61선하고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전 오거나 10% 되면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다중고점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고점 라인이 비슷해요. 여기서 이걸 뚫어주려고 그러면 엄청난 거래가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재료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뭐 어떤 그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좀 가격대별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본전 또는 수익을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고캠바이오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주는 끝자리 0420님 보내신 문자고요. 하나테크인의 매수가 26,900원에 비중 35% 전망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장에 하나테크인은요, 1.38% 계속해서 빠집니다. 25,0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말 추세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쭉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좀 장기적으로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주가 7만원짜리고요. 아마도 예측 매매 하신 것 같은데, 본전 또는 선적 10% 매도에 관망을 하시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지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테크는 이전에 2016년 최고가가 68,6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아마도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 예측 매매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을 마이너스 10% 매도 관망해 주시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도 접근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2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네트워크스를 매수가 6,5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SK그룹주들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SK네트워크스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5,48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추세는 이미 끝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준대로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현재 라인에서는 손절을 좀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상승 시 마이너스 10%,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20%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자 빠르게 또 이어가볼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775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매수가 6,25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DSC 인베스트먼트는요, 2.50% 빠지면서 5,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약간 좀 빨리 매수하신 것 같고요. 안타깝죠. 이 방송을 계속 들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했겠죠. 손절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거는 조금 성급했죠? 또 한번 얘기할까요? 아마 그 여러분들이 하도 얘기해서 이제 잠꼬대 하실 것 같아요. 자, 상승추세형 종목 맞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21선 아래, 61선 위, 곧 아니면 121선 아래. 그럼 여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승추세형의 종목인데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다. 그럼 121선 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게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요. 그 중에서 나름대로 이게 어떤 업종이냐, 이게 어떤 테마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수가 어떠냐,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정말 실력이거든요. 차트 이렇게 보는 거 누구나 다 보죠. 한 번만 알려주면 뭐 금방 따라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더 평소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도 올해는 현물만 해서는 확률이 떨어진다. 파생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국내 파생을 리딩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서울경제TV에 또 해외 선물 하시는 방송도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세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해외 선물은 전혀 모르니까 그쪽엔 다른 분들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DSC 인베스먼트는요, 상승시 본전 그리고 손절은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 선별하고 대응하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까지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이강민 전문가님과 의논 연구원과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